개미사육장 만들 때 쓸 지점토를 사러 왔어요. 어, 싸네. 야, 가자. 가자, 가자. 자, 하이,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제가 저번에 개미를 천 마리 기른다 해가지고 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. 좀 아쉽게도 그 군체들이 물도 주고 먹이를 줘도 이상하게 전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제가 석고 사육장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미 친구들을 키워볼 예정입니다. 자,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수분이나 열기가 다 빠졌어요. 처음에 석고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. 우선 이렇게 해서 방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짜잔. 여기 아래에는 물을 넣을 거고요.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할 거예요. 여기는 짱구 개미를 기를 예정이고 여왕 개미를 여러 마리 살 수 있는 복수 개체로 여왕개미를 복수로 넣을 수 있어요. 여러 마리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장기적으로 호수와 호수를 연결하고 또 다른 사육장을 만들고 호수와 호수를 연결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육장을 만들 겁니다.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재밌는 개미 사육 컨텐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. 제가 조만간 짱구개미를 투입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